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종업원 급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업원 급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일단 뭐 종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그 정의 있죠? 그런 거좀 보시면 되겠고요.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약간 처리가 다르니까, 좀 별도의 내용을 좀 학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기타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업원 급여는 퇴직급여 말고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단기 종업원 급여가 있는데요. 얘는 그 기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를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받는 어떤 월급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월급은 한 달에 한번 주니까요. 회계기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무조건 지급이 돼야 됩니다. 월급이 밀리지 않는 이상은 줘야 되죠. 얘는 뭐 현재 가치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통계치도 필요 없습니다. 보험 수리적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 통계적으로 이제 예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 종업원 급여의 경우 이제 비화폐성 금액도 포함될 수 있어요. 비화폐성.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고요. 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급여를 현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현물. 예. 이런 경우에 단기 종업원 급여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단순하게 계산한다. 그다음에 이제 휴가에 대한 급여가 있습니다. 원래는 노동을 제공 안 하면 임금을 안 줘요. 무노동 무임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돈을 많이 벌려고 365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도래하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사회 정의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죽도록 일만 하다가 잘못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줍니다. 보통 1년에 한 15일 정도 주는데 누적 유급휴가가 있고요. 비누적 유급휴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가도 월급을 지급한다는 거죠. 누적은요,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비누적은 2월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안 쓰면은 그냥 끝나요. 그래서 비누적 유급휴가는요, 유급휴가를 썼을 때만 비용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쓰면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의무가 없어요. 실제로 쓸 때만 그 급여를 주는 걸로 처리하면 되고요. 누적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넘어갈 수 있어요. 올해 안 쓰면은 내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휴가를 더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그 휴가를 쓸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급여로 처리를 하고요.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누적과 비누적의 차이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급여에 단기 종업원 급여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인데요. 단기는 12개월 이내 결제잖아요. 장기는 12개월 넘어서 결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기 근속에 대한 뭐 상여금 있죠? 이런 거. 뭐 10년 근무하면은 뭐 상여금을 뭐100%더 준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그뭐금 한돈도 주고 뭐 이것저것 막 많이 주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 기말로부터 1년이 넘어가서 월급이 지급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 개념을 이용하고 통계적 기법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10년 이상 근무할 확률이 몇 프로인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걸다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다 해줘요. 그런 사항들까지 감안해서 비용을 처리해 가지고 이제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고 급여인데요. 소위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자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회사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급여를 더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 1억 준다고 가정해볼게요. 강제적으로 나가. 그럼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가만히 인상 없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당근을 제시합니다. 너 명예퇴직할 때 나가면 2억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3억을 받고 나가는 거니까 회사의 어떤 방침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추가적으로 더 주는 2억이 해고 급여가 되겠습니다. 요 1억은요, 퇴직급여에 속하는 거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딱 주의하실 거. 해고급여는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회사가 나가라고 약간 등 떠밀 때, 그때 추가 지급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할 때 그러잖아요.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 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확약한다. 이때 이제 그 해고 급여를 회계처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하고 종업원이 오케이 한다면은 비용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퇴직 급여 이외에 종업원 급여는 세 가지가 있어요. 통상적인 급여, 어쩌다 주는 뭐 포상금, 그리고 강제로 사람을 내보낼 때 지급한 급여.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회계 처리를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단기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면은 뭐 차변의 급여, 뭐 대변의 이 수금 현금 이런 식으로 분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천징수 같은 거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죠? 원천징수는 국가가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국가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대변에 없습니다. 요거 기타 채권 채무에서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자, 급여 같은 경우는 뭐 노동력 제공한 부분이죠. 이건 저장이 안 되니까 소모되는 걸로 봐서 차변에 쓰죠. 회사 입장에서는 저장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명칭을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죠. 뭐 단기 종업원 급여, 뭐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 급여 이렇게 이름을 다 땅이 붙여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합했던 급여라든지 이제 뭐 회사가 부담한 사대보험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분배 성과급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급여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붕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론이 중요하죠. 붕괴는 실제로 어디서 가서 해요? 실기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얘기를 드려야 될 겁니다. 저희는 이제 거의 이론이 한 90%이기 때문에 너 붕괴에 뭐 집착을 하지 마세요. 이게 또 전산세무회계하고 좀 달라. 전산세무회계는 붕괴를 못하면 아예 시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실기, 필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론을 좀 정확히 알면은 그냥 그만이라는 거죠. 붕괴는 뭐 꼼꼼하게 다 보고 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퇴직급여인데요. 퇴직급여에 대한 겁니다, 퇴직금. 관련 법에 의해서 근로기간에 비례해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보통 1년에 1개월씩이거든요. 10년 근무하면 10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는요, 지금 당장 지급을 안 해도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맞춰가지고 퇴직금을 미리 좀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붕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붕괴를 하면은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확정급여 채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확정급여 채무 같은 경우는 확정급여형하고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점점 회사 내부 자금으로 퇴직금 주는 제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금 위주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추가 계상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일단 퇴직금 관련 부분에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일단 기말에 그 퇴직금을 얼마 줄지 한번 계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제 현재 가치 계산하는데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확정급여 채무 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합니다. 기말 기말이 아니에요, 기말에. 그래서, 당장 주는 건 아니지만, 줘야 될 거죠? 빚이야, 빚. 그리고, 이것도 근로에 대한 대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인건비로 봐서, 저장 안 된다고 보고, 그냥 뭘로 처리하, 비용을 처리하죠, 비용.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급여형 연금 부으면은 여기다가 또 뭐 붙이는 거고,
확정 기용 같으면 이게 아예 없이 그냥 퇴직급여를 다이렉트로 주는 걸로 처리한다는 거죠. 나 IFRS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요, 회사가 퇴직연금을 주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그런 형태의 연금입니다. 그래서 기업은요, 줄거 주고요, 그냥 손 털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일반적으로 월급 주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죠? 회사가 종업원한테 월급 주고 나서 그거 어디다 쓰라고 위주화, 보주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다면은 연금을 줬을 때 이렇게 분개합니다. 자, 돈 줬죠? 대변의 현금. 차변에 그냥 비용 처리, 퇴직급여 이렇게 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런 것도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예. 확정 기여형의 경우는 퇴직급여 처리한다. 정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 급여형인데요. 확정 급여형은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기여형하고 약간 반대인데요. 자, 회사가 종업원들의 연금을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언제 시점에 퇴직을 하냐? 이자율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을 퇴직급여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걸다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미래 퇴직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계 처리할 거 아니죠? 그때 쓰는 가정들을 보험수리적 가정 개념입니다. 이건 통계적인 기법이다. 이게 통계적인 기법. 그리고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서 현재 가치 환산액 있죠. 그러니까 미래 받을 거를 지금 받는다면은 약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자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금에 출연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출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계산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를 보시면,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에 관련된 붕괴를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퇴직금을 얼만큼 줘야 되냐, 이걸 계산합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확정급여 채무 인식 붕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기금을 적립을 해요. 그럼 돈 주고 차변에 사회적립 자산 인식 이렇게 처리하고요. 뭐 이자 수익 같은 거 나올 수 있죠, 그죠? 금융권에 맡기면 이자 같은 거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변에 뭐 기대 수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자 수익이겠죠. 그리고 사회적립 자산을 늘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종업원이 퇴직을 해요. 확정급여 채무하고 사회적립 자산을 반대 붕괴해 가지고 지워버리는 거죠. 예, 이런 식의 붕괴가 있다는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확정급여 채무 계상액인데요. 이제 추가로 얼마를 계산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기말 현재 줘야 될 퇴직금을 계산해봐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기존에 있던 금액 있죠? 기존에 있던 확정급여 채무 이걸 뺍니다. 그러면은 추가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 추가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분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종업원 급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인 사항 암기하시고요. 기여형 급여요. 붕괴하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상 문제죠. 1번. 단기 종업원 급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요. 이익분배 제도에 대해서 발생한 원가는 배당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틀렸어요. 왜? 배당금을 인식하려면 이건 주주에 대한 게 돼야 돼요. 주주.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가져가죠. 주주가 그렇게 한건 맞는데 종업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개념이잖아요. 그 배당금이 아니고요. 급여로 해야지, 급여. 단기 종업원 급여. 1번에 답은 1번 됩니다. 2, 3, 4는 맞죠? 누적 유급휴가는 일단 종업원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비용을 계상을 합니다. 그게 올해 안 써도요, 내년 넘어가니까 무조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1번의 답은 1이 되겠고요. 2번,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확정기여, 확정급여 맞죠? 2번 확정기여는 기업이 약정한 금액을 한정된다 맞죠? 딱 주는 것만 주면 돼요. 세 번째 확정급여는 모두 의무 분할한다 맞죠? 특히 2, 3번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답이 4번이네요.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해당 직원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퇴직금은 근로기간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근로기간 동안에 그 퇴직급여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확정급여 채무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답은 4가 되겠어요. 4. 자, 3번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채무 잔액은 83만 원이고요. 퇴직금 지급액이 25만 원이래요. 그럼 남은 게 얼마죠? 83 빼기 25니까 58만 원, 58만 원. 남은 거 58만 원. 그리고 기말에 현재 가치가 88만 원이래요. 그럼 추가 금액이 얼마예요? 88만 원 계산해야 되는데 과거에 58만 원 있었으니까 추가적으로 30만 원을 그 퇴직급여 다시 확정급여 채무로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는 보니까 퇴직급여 부채라고 이름이 약간 박혀 나있는데요. 이제 IFRS 책에는 보통 확정급여 채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썼다고 해서 뭐 틀리는 건 아니에요. 왜? IFRS에서는 개정을 명확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냥 예시를 드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뭐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이걸로 봐야죠. 자, 분기 어떻게 되죠? 30만 추가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30, 뭐 이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3번의 답은 3번이에요, 3번이요. 퇴직급여 30, 퇴직급여 우체 30.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올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단기 종업원급여, 그죠? 그게 내용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그 연금제도 두 가지, 확정기여, 확정급여, 이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확정급여 채무 추가하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이 많겠지만은 일단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이야기 드릴게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이건 사실 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문제를 분석을 해서 좀 필요한 내용들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